모두가 잠든 늦은 밤, 누군가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오는 쫓기기라도 하듯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아니, 괜찮으세요? 예빈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폭행을 당해서 신고 좀 해주세요. 폭행이요? 일단 행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예, 거기 경찰서죠? 대체 누구한테 이런 폭행을 당한 겁니까? 연우 씨는 이 섬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귀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김현우 씨. 경찰입니다. 조예빈 씨 감금 및 폭행 혐의로 서로 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빈 씨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다름 아닌 연우 씨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연우 씨가 이러는데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빈 씨. 다름이 아니라 법률 자문 고객 만나러 외출할 건데 혹시 찾으실까 봐. 혼자 가시려고요? 같이 갈까요? 아니요. 민영 씨 보기도 불편하고 더 이상의 신세는 사양할게요. 사실 간밤에 연우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가 법률 자문 고객과 만났던 것입니다. 예빈 씨, 장인이 부동산을 사서 전처 앞으로 준 건데 그것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나? 네, 선생님도 그 투기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진짜요? 장인 돈을 사서 그 못 받나 걱정했었는데. 사람은 생각한 대로 믿는다고 미령 씨가 예빈 씨를 오해했었나 보군요. 미행도 범죄라는 거 몰라요? 당장 사과하세요. 법 좀 배웠다고 건방은. 이번엔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 두고 볼 거야. 모든 게 오해라고 밝혀졌지만 미령 씨에겐 여전히 예빈 씨가 눈에 가시겠지요. 그때부터 시작된 두 여자의 신경전. 시야에 상대방이 들어왔다 싶으면은 꼭꼭 찔러대는 눈에 가시가 따로 없으니 이거 원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니 미령 씨, 뭔 또 일을 치려고 불안하게 이럽니까? 욕실 안에 샤워 소리가 들리자 예빈 씨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거 조마조마합니다. 뭐야, 이거 다 명품 아니야?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맵시 어쩜. 겁도 없이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하더니 하다하다 이젠 남의 통장까지 훔쳐보는 겁니까? 배가? 이봐요. 지금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이거 주거침입에다 절도 미수죄인 거 알아요? 지금 사람을 법으로 막 협박하네? 그렇게 법자라는 여자가 왜 남의 정신적 피해 보상은 입 싹다 끝이나? 미령 씨 정신적 피해 보상이 대체 얼만데요? 이거? 왜? 그 정도 그쪽한테 껌값이잖아. 안 그래? 아이고, 매일매일 어찌 이러고 산답니까? 며칠 후. 오빠, 오빠,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빨리 나와.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미령 씨가 쫓겨나는데. 연우 씨, 이러지 마요. 예? 너 정떨어지다 못해 징그럽고 무섭다. 이렇게까지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다 네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해. 예빈 씨, 들어가요. 오빠, 오빠! 끝내도 내가 끝내지 왜 오빠가 끝내!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연우 씨가 모질게 미령 씨를 내쫓은 이유는 오랜만에 예빈 씨와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미령이 때문에 많이 힘들죠. 제가 당연한 걸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저보다 연우 씨가 더 힘들죠. 미령 씨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른 것 좀 알아보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긴 어딜 가요? 아니요. 제가 연우 씨 집에서 나가는 게 맞아요. 아이, 그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볼 테니까 그 얘기는 그만해요. 그동안 예빈 씨가 마음고생이 심했나 봅니다. 사실 요즘 점점 사람이 무서워요. 그게 무슨... 믿었던 남자한테 당하는 것도 그렇고
연우 씨도 믿었는데 여자가... 그거는... 이제 그 여자가 저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니까... 미령이가 뭘 원한다고요? 아, 예민 씨의 하소연이 결국 연우 씨의 화를 돋은 고자질이 된 셈이군요. 연우 씨!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연우 씨가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예빈 씨를 돈을 협박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처음부터 제 돈만 보고 따라온 여자예요. 어차피 헤어질 사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은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이제 마음고생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결과야 어떻든 연우 씨의 마음을 확인한 예빈 씨는 심경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모두가 잠든 늦은 밤 누군가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오는데 쫓기기라도 하듯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아니 괜찮으세요? 예빈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폭행을 당해서 신고 좀 해주세요. 폭행이요? 일단 행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예, 거기 경찰서죠. 대체 누구한테 이런 폭행을 당한 겁니까? 연우 씨는 이 성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귀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김현우 씨 경찰입니다. 조예빈 씨 감금 및 폭행 혐의로 서로 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빈 씨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다름 아닌 연우 씨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 어느 한 카페에 모습을 드러낸 예빈 씨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쫓기며 피폐한 삶을 사는 듯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조심스레 한 남자를 찾아왔는데 남부러울 것 없는 그녀의 인생이 왜 이리도 기구하기만 한 건지 이거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예빈 씨 얼굴이 왜 이래요? 저 좀 도와주세요. 누구지세요?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매장당할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내가 먼저 그놈 아주 매장을 시켜버릴 테니까. 아, 제발. 아, 신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큰일 나요. 그런데 그때. 신고를. 너희 어디 있어? 저 사람이에요. 저 폭행한 사람. 생쇼로 해라. 야, 내가 널 언제 때렸어? 아니, 그럼. 전 남친에게 지금껏 데이트 폭력을 당해왔던 겁니까? 조혜빈 씨? 아니, 이선희 씨. 당신을 절도미 사기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이선희라뇨? 전 하버드 법대 졸업한 100억대 유상상속녀 조혜빈이에요. 저 임의동행 거부하겠습니다. 여기요. 당신은 임의동행이 아니라 체포라고. 야, 조혜빈! 아니, 연우 씨까지? 지금껏 폭행을 당해온 건 예빈 씨였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 건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조는 수차례 고배를 마시며 사는 것이 힘들어지자 비뚤어진 생각으로 부동산 부자들을 노리고 신분세탁을 하게 됩니다.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부동산 재테크 모임에 들어간 씨는 자신을 변호사라 소개하고 가짜 100억 통장으로 자산가라 속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기회를 틈타 특수분장을 활용해 가짜 폭행 증거를 만든 뒤 그들을 경찰에 거짓 신고하고 그들이 경찰에 억류된 사이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범행 대상이었던 씨의 여자친구가 등장하면서 그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만 떴다 하면 조예빈을 감시하기 바빴던 미령 씨. 그 때문에 일 진행이 힘들어지자 조예빈은 미령 씨를 내쫓기 위한 꾀를 냅니다. 이젠 그 여자가 저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미령이가 뭘 원한다고요? 연우 씨! 연우 씨! 연우 씨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아는 조예빈은 그 마음을 이용해 미령 씨를 내쫓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후 감시자가 없어지자 씨는 씨가 집을 비운 사이 가짜 폭행 증거를 이용해 씨를 감금치상죄로 경찰에 거짓 신고하고 귀중품과 현금을 챙겨 도망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오던
씨는 이미 경찰에 지명 수배 중이었고 부동산 재테크 모임 회원으로 잠복 수사 중이었던 경찰에게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결국 조예빈은 절도미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받아 그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야, 조예빈, 너 여지껏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였어?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짜 내가 피해자지! 당신들 돈 다 내 법률 지식으로 지켜준 거잖아. 어? 뭐라고? 니네들 돈의 반에 반도 안 가지고 왔어. 양심 없게 그런 거 가지고 신고를 해? 니네 공짜 좋아하다가 진짜 큰일 난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면으로 흉악한 마음을 가리는데도 언젠가 그 본성은 드러나는 법. 지금부터라도 거짓된 가면을 벗고 진실된 노력으로 살아간다면 행복은 언제나 뒤따른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